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번 이거 학을 한번 적어볼 건데요. 그렇다면 한번 해볼게요. 출발! 자, 일단 먼저 이렇게 틈으로 잡습니다. 사실 저도 전문가는 아니에요.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하는 거. 보여주는데 시작부터 이거는 그러니까 일단 아무튼 이런 이렇게 한번 해줍니다. 사실 이거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일단 이렇게 피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하면 X자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 십자가가 나옵니다. 오, 그건 다 알죠? 그렇다면 이걸 이렇게 여러 면마다 다 접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꼭 눌러줍니다. 자, 꼭 눌러주고 다른 면도 다 그렇게 합니다. 아, 제가 빨래감기법을 몰라서. 시간을 제가 2부도 할 예정이에요. 제가 잘 못해서. 자, 이거. 아, 집중해서 했더니 좀잘 되네요. 여러분, 이거 했나요? 일단, 이렇게 기초는 다 됐습니다. 이거 하다가 3분이 흘렀네요, 지금. 자, 그렇다면, 일단 이렇게. 짠! 이제,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일단, 이걸 이렇게. 엄마가 도와주는 짠! 갑자기야. 갑자기 이 방송이 나와서 갑자기 저 뭐야? 제보 이제 고의로 이렇게 방송이 나오도록 한거 아니에요? 저 이거 그냥 100% 과장 아니고 100% 실제 상황이에요. 엄마가 도와주고 있네요.
자, 지금 저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엄마가 도와주세요. 그렇다면 응, 이렇게 됐으니까 좀 자, 사다리꼴 모양이 됐죠? 저 전문가 아니에요, 진짜. 이거 보면 아시겠지만. 자, 이제 한번. 아, 이거 하는데 5분 지나가고. 자자자 지금 하는 중인데 자 지금 하는 중 자 이거 이것도 한번 와 이것만 해주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자 일단 이걸 아 이렇게 자, 이거. 자, 이렇게 조금 대충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한 그런 연 같은 게 왔습니다. 이거 잠시만 아 잠시만 네. 오 엄마가 잘해주네요 진짜. 응? 갑자기 이렇게 됐네? 갑자기 이렇게 됐잖아. 이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네. 아, 여러분. 아, 잠시만요. 아 그때 그걸 아 그때 그 단계를 안 했어요 아. 자 이제 그걸 안 했어요 여기서 이걸 이렇게 이렇게 아 그거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이제 됐으니까 이제 자, 이제 다시 진영적으로 됐는데
아니 진영적이가 아니라 전형적으로 됐는데요. 이게 여러분 유튜브를 갑자기 찍어서 이게 긴장을 제가 많이 했나 봐요. 성공이죠? 이정도면 성공이죠? 성공이라고 말해주세요. 저 이거 근데 엄마 말로는 이걸 이렇게 말아도 말면 나는 느낌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러면 강물이 떠 있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일단 뭐 자 일단 우리는 조금 그렇게 우와 이제야 좀 잡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성공으로 그냥 마무리할게요. 제가 말원으로 너무 시간을 끈 거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